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목다나 시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약속! 대박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고만고만 중간은 간다. 그래서 뭐 크게 노력하지 않고 또 노력을 더 하면 더 좋은 일이 있겠다 하는 이제 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구두구두구두 원숭이 띠예요. 한 세 띠를 말씀하시면 이제 돼지 띠. 보너스 띠를 하나를 제가 또 했는데 보너스 띠는 뱀 띠예요. 제가 왜 원숭이 띠가 이제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양옆에서 우들어주고 자들어준다는 거 도움을 주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깊이 있고 뭐라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오기 때문에 재수가 높은 띠, 그래서 뭐 대박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표현을 하자면 대박이라고 하는 띠. 돼지띠 같은 경우도 협력이 잘 되는 띠예요. 경자년하고. 여기 협력이 잘 되는 띠고 무엇보다 같이 어우러져 하는 일들이 좀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. 돼지띠들 같은 경우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일보다는 여러 만인들이 같이 합세하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고 일궈질 수 있는 일들이 대박이 날 수 있다. 뱀띠가 작년에 삼재가 들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해였어요.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어둠에 이제 쌓여 있었다. 그러면 올해 2020년도는 좀 빛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해이기 때문에 뱀띠도 조금은 기대해도 될 만한 해. 사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삼재는 들어오는 삼재와 묵은 삼재라고 해서 2년째 되는 삼재, 그 다음 나갈 삼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눕는다 그래요. 근데 들어올 삼재들을 잘 막으시고 이제 묵은 삼재들은 사실 중간에 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기도 하나, 그 중에도 경자년이 이제 뱀띠한테는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그러니까 단비가 내리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은 원숭이띠, 돼지띠, 이렇게 뱀띠 어쩌다가 이제 꼽으니까 이제 세 띠를 꼽은 건데 이제 다른 띠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너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은 좋다고 하는 띠들은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. 뱀띠한테는 특히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원숭이띠, 돼지띠들은 이제는 조금 이렇게 기지개 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힘내보시고 화이팅 하세요.